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4라운드 경기입니다.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전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경덕, 도움 말씀은 이재범이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이제 벚꽃이 다 만개를 해서 완연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비가 오니까 이제 날씨가 좀 약간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많이 또 맑아졌습니다. 여러모로 장단점이 있는 현재 날씨. 먼저 홈팀 단국대학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마수거리 승리는 좋았지만 현재 2연패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경기 모두 다 뭐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우면서 연패를 당했었거든요. 오늘 한양대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긴다면 또 승률은 5할 승률이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정팀 한양대학교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줄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양대가 시즌 준비할 때부터 부상이 조금 있었었거든요. 근데 또 리그 경기를 또 치르면서 부상이 좀 많이 나와서 오늘 경기는 뭐 한 7명 정도로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투혼을 좀 발휘한다면 좋은 네. 경기 내용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를 넘어야 내가 산다. 오늘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4라운드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중계석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 권시현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리그에서 평균 득점 1위세요. 네. 오늘도 기대될까요? 네, 오늘도 기대도 좋습니다. 네, 평균 득점은 1위신데 네. 그 원래 3점 슛보다는 좀 낮은 성률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네, 저한테 붙는 수비가 좀 많아서 좀 무리한 슛을 좀 많이 던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편하게 말씀해주셔도 돼요. 네, 그냥 좀 무리한 슛을 많이 던져서 그런 거. 그래도 무리한 슛을 많이 던지셔도 지금 득점 랭킹 1위신데 네. 지금 팀이 한 점차 패배 그리고 석 점차 패배 굉장히 아쉽게 2연패를 당하셨잖아요. 네. 이제 연패를 끊어야 하니까 네. 주장으로서 오늘 경기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일단 오늘 경기 무조건 이기자는 생각으로 나왔고 그 생각이 경기에서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많은 득점 그리고 그 모습 오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학교의 권시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김윤환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지금 팀의 선수들이 줄부상입니다. 네. 현재 팀 분위기가 어떤가요? 많이 다쳐서 솔직히 좀 다운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남은 7명끼리 이제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같은 거는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한양대학교가 워낙 이제 속도로 유명한 팀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속도로 유명한 단국대학교를 만났습니다. 오늘 속도전 자신 있으신가요? 아, 뭐 속도에서만큼은 저희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멋진 각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얘기였는데 이제 정재훈 감독이 이번 시즌부터 부임을 하셨잖아요. 네. 감독님 좀 성향이 어떤가요? 지금 감독님 여기 안 보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말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워낙 뭐 기본기를 강조를 많이 하시고요. 항상 기본적인 거를 강조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세 경기 했는데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부터라도 이제 기본적인 리바운드나 속공 나가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아우,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한 한양대학교 오늘 연패 끊길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의 김윤환 선수 만나봤습니다.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시 중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이곳 단국대학교 체육관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지난 시즌은 두 팀이 플레이오프까지 앞서서 세 번 만나서 단국대학교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국대가 최근에 들어와서 전력이 많이 좋아졌고 그 전력을 지금 최근에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플레이오프에 나갔던 전력을 보였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연패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경기에서 좋은 경기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모두 속도가 빠른 팀들이 만났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 같은 경우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부상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농구를 하더라도 파울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좀 돼야 되잖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홈팀 단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에 가드 차재현, 2번에 가드 권시현, 5번에 포드 이면택, 10번에 가드 윤원상, 그리고 17번에 센터 표광일 선수, 그리고 석승호 감독이 이끕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영현 선수가 빠져 있거든요. 네. 김영현 선수가 이제 손등 부상, 손등 골동 부상으로서 빠져 있는데 이 공백을 또 어떻게 메울 전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정팀 한양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번에 포워드 박민상, 6번에 가드 김윤환, 17번에 가드 송수현, 23번에 센터 이승훈, 31번에 포워드 김기범, 정재훈 감독이 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학년 두 명을 빼고 이제 고학년들 2학년 이상 선수들을 우선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이 선수들이 조금 어떻게 경기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좀 경기 초반, 특히 경기 초반에 경기 주도권을 좀 잡아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네. 경기 선수들 가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기 만약에 끌려 나간다 그러면 좀 더 힘든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로 나온 선수들이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또 마스코트 단디와 함께 오늘 선택받은 선수들이 코트안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부로 법적으로 허가가 나왔습니다. 어제부로 이름이 이제 송희태로 개명이 됐거든요. 저도 까먹고 오프닝에서 송경덕 이런 전 이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그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송희태 캐스터입니다. 저도 그래서 정경덕을 알고 있었는데 네. 왜 저기 송희태로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 저도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제 단국대학교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이제 흰색 유니폼의 한양대학교인데,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원래 한양대학교가 중위권에 굉장히 강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현재 아직까지 리그 마스코리 승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높이가 좀 약간 밀리는 데다가 부상 선수들이 많거든요. 특히 백영식 선수도 부상을 좀 안고 리그를 시작했는데 또다시 성균관대 경기에서 또다시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현재 MT에서 제외됐거든요. 네네. 이 부상 선수들이 조금 많은 부분이 결국은 지금 연패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련의 계절, 줄부상에 이은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인데, 이 기세를 반등하려면 연패를 끊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특히 박상권 선수가 또 큰 역할, 골 밑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는 아예 이번 시즌은 경기를 아예 못 뛰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상권 선수가 없는 데다가 그 백영진 선수도 무릎이 안 좋아서, 발목이 조금 안 좋아서 경기 또 제대로 된 컨디션을 못 보여줬고, 네네. 이 부분이 한양대의 전력을 좀 약화시켰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특히 당국대 같은 경우에도 김영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팀입니다. 네. 높이를 선수들이 모두 다 리바운드 가담하고 높이를 열세를 좀 만회를 한다 그러면 오늘 경기 좀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시현과 아이들. 현재 권시현 선수가 득점 랭킹 1위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권시현 선수가 세 경기 치른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득점력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요 앞에 경희대와의 경기에서는 35점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35점 이상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한양대는 권시현 선수의 득점을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네네. 권시현 선수가 오늘 터진다 그러면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하게 홈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시현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이면택 선수라든지 윤원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윤원상 선수 같은 경우는 3점 슈터인데 저번 경기에 단 하나밖에 3점 슈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원종훈 선수가 좋지 않을 땐 1번 역할도 또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종훈 선수, 권시현 선수가 득점이 조금 터지지 않을 때, 또 상대 수비가 집중이 될 때 윤원상 선수라든지 이면택 선수가 득점을 좀 해줘야지만이 또 권시현 선수도 등달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심에는 박병택 주심, 제1부심의 정정호 제1부심, 제2부심의 김보희 제2부심께서 오늘 경기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네. 양팀 1쿼터 시작 전 점프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원종훈 선수 대신에 차재현 선수가 선발로 나온 게 눈에 띕니다. 네. 자, 점프볼과 함께 양팀의 1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한양대학교, 빨간색 유니폼의 홈팀 당국대학교입니다. 자, 시작부터 빠른 움직임을 역시 보여주고 있어요, 양팀 선수들. 자, 안쪽으로 이면택. 두 선수 사이에서 이면택의 선택, 권시현에게. 권시현 던져봅니다. 역시 들어가네요. 권시현 선수가 저렇게 첫 번째 득점을 기분 좋게 올린다 그러면
그 당국대 같은 경우에 편하게 경기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신현 선수 컨디션이 오늘 경기 초반부터 지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페인트존에서 다시 뒤쪽으로 빼주고 송수현 밀착 마크를 하고 있고 송수현이 던져봤습니다. 송수현의 공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단국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차재현 권시현에게 역시 오늘도 역시 권시현 선수에게 많은 공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윤원상 자 샷클락 7초 윤원상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 공 한양대학교 끊어놨습니다. 김기범 자 석점 김기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놓치는 김기범 리바운드 따낸 이면택 자 윤원상이 오늘 1번 역할을 맡았죠. 그렇죠. 차재현 선수가 1번 역할을 맡고 예의치 않을 때는 윤원상 선수가 또 1번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명의 가드가 돌아가면서 빠른 농구를 펼치고 있는 현재 단국대학교입니다. 권시현이 다시 한번 이번엔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표광일 선수 스크린을 하려고 한 권시현 선수 아니면 윤원상 선수 2대2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한양대는 이 2대2 플레이에 대해서 조심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골 밑에서 득점 서고 이만택의 득점 스코어 4대0 당국대학교가 넉점 앞서갑니다. 김윤환 김기범 자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자 스피드무브 이후에 두 명 사이에서 다시 빼줬어요.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당국대학교가 따내네요. 아직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몸이 완전하게 풀리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권시현 이번에 석점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반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한양대학교는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박민상 왼쪽으로 다시 한번 김기범 탑에서 압박 수비 좋아요. 한국대학교 샤클락 5초 페인트존으로 파고 들었고 다시 한번 슈팅 하지만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양대는 우선 이제 골밑을 조금 노리는 공격이 하고 있는데 그게 슛까지 득점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당국대학교의 공격 스크린 걸어주고 권시현 자, 권시현의 드라이브인 권시현 블락샷 맞진 블락샷 한양대학교. 자 박민상 이번에 빠르게 역시 양팀 속도전이에요. 속도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득점 성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저렇게 득점을 연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까지 1쿼터 3분이 지났는데 굉장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한양대학교는 첫 번째 점수를 뽑지 못하고 있어요. 아, 지금 권시현을 잠깐 빼주고 권태환을 투입하는 단국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4번 연속 공격을 탑 쪽에서 표광일 선수 스크린을 활용한 2대2 플레이였거든요. 네. 반영되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하면서 수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윤현상 직접 석점 들어가 던져봤습니다. 그대로 베이스라인으로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양 팀의 선수들 단국대학교가 넉점을 따긴 했지만 단국대학교도 야투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또 한양대 수비가 단국대 1회에 대해서 대비가 좀 돼 있었고 특히 이승훈 선수 블락이 있었기 때문에 실점을 또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한양대가 수비가 좀 되고 있다 하더라도 득점을 좀 빨리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파울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1쿼터 양팀 파울 하나씩 기록하고 있고 스코어는 4대0 남은 시간은 6분 40여초입니다. 김윤환 자 송수현 다시 탑으로 박민상 안쪽으로 빼놓습니다. 컷인 플레이 시도해봤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발이 조금 밟혔나요? 부딪히면서 넘어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커틴이나 골밑 공략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격이 돌아가고 있고요. 네. 한국대는 가드 중심의 2대2 플레이 중심의 공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대의 골밑을 집중 공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한국대는 자신들이 장점인 가드를 활용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첫 번째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한국대학교 베이스라인에서 자 김윤환이에요. 송수현에게 송수현 외곽으로 빼줬고 석점 들어갔습니다. 박민상의 석점포. 그렇죠.
지금 박민상 선수가 또 4학년인데 저렇게 해준다 그러면 팀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국대학교 같은 건 에이스 권수현 선수가 잠깐 빠져 권시현 선수가 잠깐 빠져 있거든요. 자, 3점슛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빠르게 한양대학교 속공을 누려봤지만 수비로 다시 돌아가는 포지션이 빨랐던 단국대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기범 선수가 속공 패스를 잘 보긴 했지만 하지만 패스 자체가 여의치는 않았었거든요. 예예. 패스가 좀 높았었는데 권태현 선수가 손을 대지 않았으면 그냥 아예 실책으로 공격권을 단국대가 잡을 수 있는데 권태현 선수가 손을 대면서 공격권은 그대로 한양대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권태환을 빼주고 이제 박재민 1학년 가드를 투입을 했는데요. 네. 박재민 선수는 뭐 수비 능력이 좀 뛰어난 선수이거든요. 네. 박민상 탑으로 김윤환 다시 박민상 득점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가요. 정말 빠르게 갑니다. 차지현이 정말 빠르게 골대에서 골대까지 이동을 해봤지만 득점은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박민상 선수 이제 조금 전에 돌파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네. 저렇게 또 계속 골밑을 공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패스 내줬고 공을 어떤 선수가 따내나요? 한양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자, 3대3 상황 선수를 들어왔고 직접 돌파 골밑에서 득점 이승훈의 김기범의 득점. 지금 이제 당국대도 이제 골밑에서 패스를 하다가 이제 실책이 났는데 김기범 선수가 그걸 속공으로서 득점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가 앞서갑니다. 공 돌리고 있는 당국대학교. 자, 윤원상 선수. 자, 윤원상 도와주러 와야 돼요. 이면택 돌면서 두 명 사이 압박 수비 좋아요. 샤클락 모두 사용하면서 던져봤지만 그대로 샤클락 24초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권은 다시 한양대학교가 가져가게 됩니다. 윤원성 선수가 이제 슛 샤클락이 이제 다 되다 보니까 급하게 슛을 던졌는데 네. 림을 맞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양대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슛 실패까지도 이끌어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양대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늘 엔트리에 단 7선수밖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3쿼터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체력적인 문제를 또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 네, 지금 깔끔한 석점이 터졌습니다. 박민상 선수가 한양대 8점을 모두 다 책임져주네요. 그렇습니다. 석점 2개 박민상. 2점은 2번 선수가 올렸었죠. 선수죠? 네. 네. 자, 락샷 다시 한 번 이승훈! 이승훈 선수가 뒤에서 블락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이 블락 두 개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블락이 윤혜선 선수 블락을 했었고 그 앞에는 또 권시현 선수가 2대2 플레이를 할 때 완벽하게 지금 권시현 선수가 들어갈 때 완벽하게 이제 뚫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이승훈 선수가 뒤에서 쫓아가면서 블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두 개의 블락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승훈 선수가 이제 포워드와 센터 이제 4번과 5번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승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인데 2학년까지는 2년 동안 출전 시간 자체가 15분 17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2년 동안은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던 선수인데 3학년 들어와서 고려대와의 경기부터 24분 47초 출전하면서 성경은 한양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전력으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도 두 자리 득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지금 이렇게 수비에서도 힘을 또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195cm로 굉장히 큰 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점프력이 높고 그렇죠. 이게 딱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블락슛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또 어떻게 2년 동안 경기에 많이 안 나왔었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기량이라면 충분하죠. 베스트 5에 네. 들기는. 자, 지금 석승호 감독이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모두 이제 양 팀의 10명의 선수들이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한양대학교가 8대4로 앞서고 있고 당국대학교의 공격 윤원상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당국대학교 다시 한번 윤원상. 자, 외곽에서 차재현 베이스라인 쪽에서 파고드는 과정 지금은 베이스라인 밖으로 발이 나갔나요? 네,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공격권이 지금 이제 한양대를 주었고요. 지금도 한양대 이승훈 선수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기범 탑에서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김윤환, 송수연. 스크린 걸어주고 송수연. 자, 두 명 사이에서 직접 올라가 봅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한국대가 지금 수비를 지역방으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잘 공략을 하면서 덕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양대가 장성세를 탈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또 단국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지만 결국 득점은 한양대학교가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그 작전 시간 이후에 또 실책이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반격이 필요합니다. 권시현이 들어왔어요. 권시현 올라가는 과정 아쉽게 들어가지 않네요. 권시현 선수가 첫 번째 뱅크슛으로 득점을 기분 좋게 했었었는데 네. 네, 지금은 그 이후에는 득점이 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 한국대학교는 이 권시현,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시현과 아이들이거든요. 이 선수가 터져야 돼요. 네. 터지지 않으면 팀도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이투 두 개를 모두가 넣고 났다면 좀 슛감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벤치에 또 앉아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이투 두 개 다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선 한 개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구째 2구는 들어갔습니다. 지금 권시현 선수가 굉장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군요. 지금 또 홈이고 또 단국대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빠르게 들어와요. 김기범 파울이 남았습니다. 자, 김윤아 당국대학교의 파울. 네, 박재민 선수가 박재민의 파울이죠. 네, 네. 박재민 선수가 쫓아가면서 이제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0대 5 당국대 한양대학교가 더블 스코어로 리드를 하고 있고 제 생각보다는 좀 다른 분위기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오나요? 네. 이승훈 안쪽으로 직접 쫓습니다. 좋은 패스 그리고 좋은 슈팅. 지금 한양대가 경기 초반에 저런 식의 공격을 많이 노렸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로 골밑을 노리는 공격이 제대로 통하면서 득점을 했고 여기에 또 이제 수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 모두 다 오늘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그렇죠. 그런 경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김윤환. 근데 전반적으로 좀 약간 선수들이 경직이 되어 있어 보였는데 한양대가 조금 더 경기 초반에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박민상 선수의 3점슛 두 방이 들어가면서 네네. 여기에 또 슛 수비가 살아나면서 이성훈 선수, 특히 이성훈 선수 수비가 살아나면서 흐름을 타고 있고 당국대는 오히려 첫 번째 득점을 쉽게 올렸지만 그 이후에 조금 다른 선수들이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윤환이 자유투 1구 성공했고 제가 네, 말씀하시죠. 당국대는 금세 4점을 올렸었거든요. 경기 초반. 네. 근데 지금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1점밖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무득점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얘기죠. 네, 김윤환이 백보드를 이용해서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14대 5. 윤환상. 자, 이제 필드골이 필요한 한양 당국대학교인데요. 파고 들어서 블락샷 다시 한번. 이승훈 블락샷 세 개째. 자, 차재현 석점 들어갑니다. 뭐 블락 당한 건 잊어버리고 차재현 선수의 3점슛만 기억하면 됩니다. 당국대는요. 그렇습니다. 자, 박민상 앞쪽으로 내주고 페인트존에서 이번에 실패하네요. 아, 이승훈 선수 저런 건 넣어줘야죠. 그렇죠. 윤원상 박재민 다시 한번 이면택. 이면택이 차재현에게. 차재현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차재현 두 명 사이 외곽으로 빼주고 권시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속공 더블 클러치. 송수현 다시 한번 더블 스코어로 벌어지고 있는 양 팀의 점수 차입니다. 권시현 이면택. 자, 권시현 드라이브인 들어가요. 권시현 외곽으로 빼줍니다. 자, 점퍼. 아, 지금 당국대학교의 야투 성공률이 1쿼터에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좀 급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패드네. 자, 김기범. 김기범이 득점에서도. 김기범 선수가 3점 슛이 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김기범 선수는 한양대 슈터인데 3점 슛이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돌파하고서 득점도 해준다 그러면 좋죠. 그렇죠. 네.
그렇다 저렇게 하다 보면 또 3연슛 감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석승호 감독의 표정이 1쿼터에 이렇게 리드를 당할지 몰랐는데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윤환상 차재현 이면택 베이스라인에 돌아 들어가면서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빠르게 정말 빨라요. 김윤환 직접 블락샷 나이스 블락샷이 많이 나오고 있는 양팀의 1쿼터. 지금 너무 급하다. 지금은 세 선수가 충돌을 했습니다. 지금 차재현 선수 수비가 굉장히 좋았죠. 블락을 하면서 네, 당국대가 방금도 돌파까지 허용했다 그러면 흐름이 완전히 한양대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또 차재현 선수 블락 이후에 공격권을 가져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자리 점수 차이를 좁히면서 1쿼터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백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1쿼터 남은 시간 44초 윤환상 한 선수가 넘어져 있고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침착하게 들어가야 돼요. 권시현 석점 오픈 들어가지 않네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다시 한번 권시현 이번엔 돌파에 들어가서 이면택에게 윤원상 탑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송수현 빠르게 돌파 김윤환 자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이 종료가 거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어요. 송수현 자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1쿼터 경기 한양대학교 18-8 10점 차로 리드한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저는 당국대가 좀 더 전력이 앞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경기 시작할 때만 해도 당국대가 그대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4-0으로 앞서 나갔었거든요. 하지만 한양대가 박민상 선수의 3점슛, 이성훈 선수의 블락슛, 그 위에 속공이 살아나면서 10점 차로 벌리면서 1쿼터를 마무리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양팀의 2쿼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양팀의 2쿼터 경기로 중계방송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외로 한양대학교가 당국대학교에게 10점 차를 앞선 채로 1쿼터를 종료시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승훈 선수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 수비에서 활약이 좋았고 또 여기 이제 박민상 선수의 공격이 좋았고 여기 이제 또 이제 속공까지 살아났거든요. 한양대 특유의 속공까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교체 선수가 없다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점수차를 조금 더 벌리면서 2쿼터를 마무리를 할 필요는 2쿼터를 끌어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당국대 같은 경우에 야투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야투 성공률이 지금 1쿼터에 18%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오히려 당국대가 3점슛 성공률이 조금 더 한양대보다는 정확하다 생각을 했는데 1쿼터에는 당국대가 3점슛 8개 중에 1개밖에 성공을 못했고 오히려 한양대가 6개 중에 2개의 3점슛을 성공을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점수차를 벌리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가 1쿼터 야투 성공률이 단 18%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에이스 권시현의 성공률이 17%입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지금 이성훈 선수의 수비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열 선수들이 2쿼터를 위해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고요. 네, 2쿼터는 이제 한양대학교의 선공으로 경기가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윤환 지금 한양대는 1쿼터에 선수 교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2쿼터에도 선수 그대로 5명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윤환 탑에서 김기범 석점 바로 올라갑니다. 김기범! 오! 오! 반장대 위치 난리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원래 3점 슈터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김기범 선수가 당국대회 경기에서는 잘한 편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저렇게 되면 김기범 선수 3점 또 조심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면택 골밑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따냈습니다. 자, 지금 전면 압박 수비를 펼쳐지고 있는 한국대학교인데, 네, 박민상. 아, 지금은 8초 안에 합코트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앞선에서 당국대 수비 선수들이 앞선에서 한번 험벌을 발생을 시켜줬기 때문에 네. 8초 바이올레이션을 만들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8초 바이올레이션으로 공격을 끊어내는 한국대학교였습니다. 차재현, 권시현 이 선수가 터져줘야 합니다. 당국대는 내줬고 차재현, 차재현의 드라이브인 다시 한번 빼줬고 골밑 득점. 아주 오랜만에 당국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은 또 굉장히 침착하게 득점을 해줬거든요. 표경일 선수고요. 네. 표경일 선수 1쿼터에는 오. 다시 한번 김기범 연속 석점포. 김기범 김기범 선수 똑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성공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양대 벤치 정말 좋아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범 선수의 슈퍼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예전에 댈러스의 덩도비츠키 선수랑 슈퍼미 비슷하거든요. 아. 위에서 꽂아내려요. 와, 선전주 두 개 넣으니까 굉장한 칭찬이 나오네. 세 개 넣으면 제가 더한 칭찬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기범의 석점포가 2쿼터에 두 번 연속 터지면서 24대 10 당국대학교도 득점에 성공했지만 스코어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지난해 당국대회 경기 두 번을 했었는데 그때 평균 득점이 21.5점이었습니다. 네. 3점 슛은 5.5개, 경기당 5.5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기범 선수의 3점 슛 당국대회는 확실히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자, 박민상, 김윤원. 자, 이번에 송수현. 송수현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차재현 선수 신발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5대4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3점 슛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네. 슛을 성공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권시현의 슈팅 오늘 정확하지 않아요. 이면택이 공격 리바운드 잡았고 다시 한번 권시현. 그래도 당국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1쿼터 끝난 다음에 여유는 조금 차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간다 그러면 점수차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쿼터 때는 왠지 모르게 조금 급한 듯한 플레이, 약간 경직되어 있는 그런 슛이 나왔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1쿼터 끝나고 난 다음에 벤치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지 조금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신발끈을 다시 그렇죠. 메어붙고 있죠. 네, 신발이 한번 벗겨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뭐 KCC와 SK 경기에서도 경기 막판에 네. 전태풍 선수 신발 중창이 벌어지면서 네네. 어쩔 수 없이 교체가 되었다가 다른 신발 신고 나와서 펄펄도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자기 신발에 대한 이런 애착이 있을 텐데 다른 신발을 신고 나와도 이렇게 펄펄 날 수가 있나요? 전태풍 선수는 다음 시즌부터는 다른 선수 신발 신고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송수현 선수가 빠지고 오재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오재현 선수 1학년인데 경복고등학교 선수 출신이고 뭐 수비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득점도 해줄 때는 득점도 할 수 있는 그런 1학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면택, 윤원상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급하게 석점 슛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권시현의 좋은 패스 끊어냈고 네. 지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차는 확실히 14점 앞서고 있지만 이 점수차 언제 돌릴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공격 리바운드 계속 내주다 보면 지금 점수차 조금씩 좁혀지고 그렇게 되면 3쿼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단축해야 됩니다. 자, 이면택이 힘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이면택. 아, 지금도 24초가 모두 지났습니다. 이명태 선수가 힘에서는 밀려도 높이에서는 자신있다 생각을 하면서 김기범 선수 상대로 포스트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네. 김기범 선수가 잘 버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2쿼터에 김윤환 또 빠르게 김윤환! 멋진 플레이 김윤환! 김윤환 선수가 차재현 선수에 대한 수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공격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당국대학교도 이제 좀 불이 붙어야겠죠. 권시현이 윤원상에게, 윤원상은 차재현에게. 자, 이면택.
이면택 들어가 봅니다. 새 선수예요. 빠르게 돌파. 외곽으로 빼줬고 석점. 지금은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인정이 됐습니다. 이 3점 슛으로 저 당국대가 살아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6대 13 더블 스코어고요. 다시 한번 김기범. 김기범. 수비가 있어서 자세가 좀 약간 무너진 상태를 던졌거든요. 네. 제가 누빈치키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3점슛 성공 시 아직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자, 29대 13 초반에 한양대가 크게 앞서갑니다. 자, 권치현의 돌파. 오늘 권치현의 밀착마크가 잘 돼 있어요. 턴오버가 나왔고 또 한 번 속공 한양대학교. 자, 김기범 이번에 껄리 득점. 김기범 선수 패스가 오재현 선수한테 약간 길었었거든요. 네. 오재현 선수가 잘 살려주면서 또 이제 재치 있는 패스를 했기 때문에 김기범 선수의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양대학교의 공격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던져 봅니다. 짧았고요. 티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당국대가 2대2 플레이를 하면서 한양대가 이제 스위치 디펜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스위치 디펜스가 되었기 때문에 윤원상 선수가 과감하게 3점을 던졌는데 리바운드까지 이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매치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를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석승호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 한양대가 이 쿼터의 걸림돌이라면 지금 팀 파울이 4개라는 점 그 이외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후반에 얼마만큼 이제 또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부분과 파울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한양대 정재훈 감독과 경기전을 만나봤을 때도 제일 걱정한 게 부상. 지금 현재 선수들이 가장 부상이 많기 때문에 부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와 여기에 이제 파울 관리. 가용 인원이 7명밖에 없기 때문에 파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파울을 조심 선수들은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한양대학교는 파울 관리만 하고 이제 앞서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상 관리만 한다면 오늘 경기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지금 현재 2쿼터에는 파울이 4개 났지만 1쿼터에도 파울 3개밖에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파울 관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차이가 이제 18점 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당국대학교는 경기 시간 거의 15분이 다 지났는데 13득점. 굉장한 빈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양 팀 이미 올해 득점을 보면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82.3점 세 경기에서 82.3점 올렸고 네. 한양대는 65점을 올렸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한양대의 득점을 보면 66점, 64점, 65점 그렇게 65점에 몰려있는 득점을 올렸던 팀인데 지금 현재 15분 만에 30점. 평소 자기들이 하던 득점의 절반을 벌써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당국대 수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죠. 그렇죠. 당국대가 수비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한양대 중심의 그 득점의 중심에는 지금 김기범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한양대가 1쿼터에 박민상 선수의 3점 2개가 기폭자가 되었고 여기에 김기범 선수가 2쿼터에 3점슛 3개를 넣어줬거든요. 네. 이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3점슛으로 올려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양대가 3점슛 기복이 있었는데 한 3점이 들어가니까 득점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차재현, 윤원상, 한국대학교 샤클락 5초 남았어요. 4초 골 밑에서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싸움 결국 따내는 권시현. 자, 차재현, 윤원상의 선택은 던집니다. 윤원상 들어갔어요. 살아날 수 있죠. 당국기들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지금 작전 시간 이후에 한양대 수비를 지역방으로 바꿨었는데 지역방은 약팀 또 리바운드거든요. 네. 그 리바운드가 안 되면서 결국은 3점 슛을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민진이 빼주고 자 김기범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김기범 들어갔나요?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면택 선수가 김기범 선수 슛을 던질 때 수비를 도움 수비를 잘 나와줬기 때문에 김기범 선수가 좀 위협을 받으면서 슛을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슛이 빗나갔고요. 당국대가 지금 윤원상 선수 3점 이후에 또 김기범 선수의 3점 잘 막아내면서 공격권을 가져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 또 득점을 한다 그러면 추격의 기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 또 이제 수비를 또 바꿨네요. 네. 자, 이면택. 스피드 무브 이후에 이면택 골밑. 오늘 이면택 선수가 골밑에서 득점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런 득점이 좀 놓치는 게 좀 많거든요. 전혀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민진. 자, 베이스
미드라인 지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기범 팝에서 김기범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낸 한양대학교 박민상. 양팀 모두 다 공격 리바운드 관리가 안되네요. 리바운드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자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단국대 윤원상. 한양대는 김윤원 선수 대신에 김민진 선수, 1학년인 김민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석점포 들어갑니다! 윤원상! 지금 김기환 선수, 권시현 선수가 터지지 않을 때, 그때 득점을 풀어줘야 되는 선수와 윤원상 선수이거든요. 네. 지금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네요. 네. 당국대가 지금 윤원상 선수 석점이 저렇게 터져버리면, 네, 찬양대가 윤원상 선수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저렇게 되면 또 권수현 선수까지도 이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양대는 또 오재현 선수와 이성훈 선수 2대2 플레이로서 이제 자유투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달아오르는 당국대의 득점을 또 한 번은 흐름을 또 죽일 수 있는데, 자유투가 또 안 들어가네요. 네, 1구 실패하는 이성훈. 이승훈 선수가 이제 1쿼터에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멋진 블록샷을 3개나 성공을 했거든요. 자유투 2구 성공. 이승훈 선수 공식적으로는 블락 4개를 했네요, 1쿼터에요. 그렇네요, 네. 권시현. 자, 답에서 권시현. 차재현에게 다시 한번 권시현. 자, 권시현 돌파. 권시현 골밑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한양대가 다시 빠르게 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더블 클러치 상황! 플라샷 나왔고 공 따내는 이면택! 자 차지현 권시현에게, 권시현 선택 다시 한번 이면택에게, 이면택이 이번엔 득점! 네, 지금 딱 끊어줄 타이밍에 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재훈 감독도 오늘 경기 첫 번째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오재현 선수가 좀 전에 멋진 스텝으로 들어가면서 블락, 근데 레이업까지 마무리가 됐다면 정말 멋진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성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역습기회를 내줬고, 또,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권시현 선수한테 비어지는 패스 자체가, 네, 좀 더 앞쪽으로 들었다면 권시현 선수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패스가 좀 정확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메태 선수가 또 뒤에서 달려오면서 마무리를 멋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11점 차로 좁히면서, 네, 작전시간을 또 이제 끌어냈네요. 그렇죠. 아, 오늘 관중분들 아주 많은 관중이 오셨는데 또 봄을 맞아서 꽃의 색깔, 개나리의 색깔이 노란색 그 응원, 저걸 뭐라고 하죠? 응원봉인가요? 네. 막대, 응원 막대를. 예. 응원 막대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지금 탁, 네, 말씀하시죠.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윤원상 선수 3점이 터지면서 이제 흐름을 또 내줬고, 또 공격 리바운드가 좀 안 돼서, 공격 리바운드를 좀 많이 내주면서 실점이 좀 늘어났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되고, 이제 수비 리바운드를 좀 단속을 할 필요가 있고, 당국대의 외곽, 특히 한 윤원상 선수의 3점을 좀 막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양대학교가 2쿼터 중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위기가 단국대학교 쪽으로 조금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흐름 그대로 이제 살려나가면서 한 자리 점수 차이로 좁히면서 2쿼터만 마친다 해도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면 강압수기 펼치고 있는 단국대학교. 자, 앞쿼터 넘어왔고요. 자, 오재현 패스 내줬습니다. 자, 김민진, 김기범, 김민진, 샤클락 7초, 샤클락 6초, 던져야죠. 석점입니다.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한국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자, 권시현의 돌파. 윤원상, 권시현. 자, 스크림 이후에 권시현. 이면택. 아, 지금은 이면택 선수 무릎을 맞고 나갔다는, 네, 판정을 했습니다. 이면택 선수의 무릎을 맞고 베이스라인 밖으로 공이 나갔다는 지면 판정이었습니다. 네. 오재인 선수를 불러드리고 다시 김윤현 선수를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김기범 선수가 이명택 선수 돌파를 할 때 뒤에서 손짓을 잘했기 때문에 실책을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수비가 있으니까 실책이 나오는 거겠죠. 자,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 공 잃어버렸나요? 공 누가 따냈나요?
당국대학교 따냈습니다. 자, 빠르게 돌파합니다. 다시 한번. 자, 권시현 베이스라인 쪽에서 밖으로 빼주고 다시 한번 권시현. 이면택 권시현. 권시현의 돌파 스핀 무브 이후에 다시 빼줬습니다. 샤클락 3초예요. 쏴야 돼요. 쏴야 됩니다. 윤원상. 자, 석점. 윤원상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따는 이면택. 하지만 턴오버가 나왔고요. 2대2 상황. 김민진. 김민진이 레이업. 오호. 득점. 김민진 선수 멋진 유럽 스텝, 유로 스텝으로서 유로 스텝, 네. 네, 멋진 득점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유로 스텝 이후에 레이업으로 소풍을 마무리 지었던 김민진. 차재현. 윤원상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 골 밑에서 올라가는 거였죠. 앤드원. 자, 표광일이 이제 3점을 얻어낼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냈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쿼터 남은 시간 1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그쵸.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1쿼터에는 파이트 스루를 해서 수비 2대2 플레이할 때, 당국대 2대2 플레이할 때 파이트 스루를 해서 뚜뚜하가는 수비를 했었는데, 네, 2쿼터 들어와서 보면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 리바운드 좀 내주는 경향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 지금은 차재현의 파울인, 차재현의 파울입니다. 한양대학교 공격. 김윤환 빠르게, 김윤환 외곽 빼주고 석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 골밑 득점. 김기범 선수가 3점 슛 3방 이후에 3점이 또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또 이제 공격 리바운드 가담을 하면서 득점을 가담을 또 살린다 그러면 3점까지 터질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이것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재현. 차재현 돌파 외곽 빼줬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네, 지금은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퇴짜오 선언이 되었죠. 네. 자, 샤클락이 이제 3초 남은 상황에서 터치아웃이 선언되면서 과연 당국대학교가 이 3초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면택 올라가는 과정 다시 한번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학교가 따냈습니다. 빠른 속공 김민진 골밑 레이어. 자, 이번 쿼터 마지막 득점 기회 단국대학교. 3초, 2초 권시현 던져야 돼요.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권시현 선수가 버저비터를 성공을 시켰지만 전반전 한양대학교가 38대25 13점 차 앞선 채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 2쿼터 들어와서 김기범 선수의 3점이 터지면서, 네, 전술자를 확실히 달아나면서 벌렸었는데, 근데 이에 반해서 당국대 윤원선 선수에게 또 3점을 3개를 내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내줬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속공이 또 살아나면서 또 수비가 좋아진,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속공이 좀 살아나면서 15점 차이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국대 후반만 잘 마무리한다 그러면 승리에 다가갈 가능성이 많고, 오늘 뭐 대학농구 리그에서는 10점 정도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당국대도 속공이 좀 또 빠른 공격이 나올 수 있고, 특히 권시현 선수가 득점 폭발력이 좋습니다. 3쿼터라든지 4쿼터 득점 몰아치는 득점 가능하기 때문에 당국대도 충분히 후반에는 역전을 바라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양팀의 후반전 3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뒷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최원식이었습니다. 와, 오, 잘한다.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지금은 여러분입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 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를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화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 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그치.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최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코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판, 발판. 네. 맞아,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뉴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저희는 다시 당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스코어 38-25, 이 쿼터가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이 쿼터 쉬는 시간에 당국대학교 재즈 댄스부의 아주 멋진 댄스 그리고 이벤트까지 펼쳐지고 있는 이곳 당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벤트 뭐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당국대죠.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즈 댄스부 이제 분들이 저희 중계석을 보고 한번 춤을 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저희 바람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앞쪽에 가서 보시지 그랬어요. 저희 또 중계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는 없었고요. 어 이제 다음에 당국대학교 왔을 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김기범 선수가 전반전에만 19득점, 팀 득점의 절반을 책임졌고 2점슛, 2점슛은 야투 성공률이 100%입니다. 그렇죠. 2점슛 5개 던져서 5개 모두 다 성공을 했죠. 네. 여기 이제 3점슛 3개가 곁들여지면서 19점 올렸거든요. 네. 여기 또 이제 리바운드도 8개 잡아주고 또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는 속공을 치고 나가면서 속공까지 이제 살려주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았었거든요. 네네. 김기범 선수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한양대가 좀 앞서 나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홈팀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에이스 권시현이 터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권시현 선수가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3쿼터에는 18점을 넣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희대와의 3쿼터에서는 12점을 넣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쿼터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권시현이 터지게 된다면 이런 만약이라는 게 붙긴 하지만 권시현이 터지게 된다면 스코어 10석점 차는 금방 뒤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당국대가 권시현이 살아나면 전반적으로 다 팀 분위기 자체가 또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 13점 차이는 순식간에 또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선수층이 오늘 7명의 선수로 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환 선수가 파울 3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개인 파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턴오버를 전반전 20분 동안 단 하나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양대도 그렇고 당국대도 그렇고 둘 다 승부처에서 실책이 때문에 졌던 경기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경희대와의 경기에서 양 팀 모두 다 승부처에서 실책 때문에 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스코어는 있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는 뭐 지금 현재 박빙이나 정보를 생각하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고 한양대도 우리가 지금 현재 대등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3쿼터를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쿼터 경기가 시작됐고 당국대학교에 먼저 당국대학교 선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면택, 권시현 골밑에서 레이업 권시현. 지금 당국대가 보통 보면 앞선 가드들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이멘트 선수의 패스를 주고 난 다음에 권시현 선수가 받으면서 쉽게 득점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저런 공격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윤환 자 내줬고 던져봅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면트기 리바운드 빠르게 이번에도 권시현 자유트라인 부분에서 권시현 연속 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단숨에 넉점을 뽑아내고 있는 권시현. 권시현 선수 전반까지 5점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시현 선수의 푸싱 파울이 나왔죠? 그렇죠. 권시현 선수는 첫 번째 파울입니다. 네 지금은 공이 없는 쪽에서 오프 더블 움직임 과정에서 권시현 선수의 푸싱 파울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한양대학교는 송수현 선수를 빼주고 오재현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재현 다시 한번 오재현 더블팀 들어왔고요. 자 김기범의 돌파 외곽으로 빼줬고 베이스라인에서 두 선수 있습니다. 막아놓고 탑에서 김윤환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자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박민상의 석점포. 김윤환 선수가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고 박민상 선수가 그걸 또 잘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돌파 외곽 빼줍니다. 자 석점이에요. 석점 꽂히네. 당국대도 똑같은 방법으로서 또 응수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석점에 석점으로 화답하는 당국대학교. 자 김기범이죠. 김기범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당국대학교. 윤원상 3쿼터에도 역시나 속도 리그에서 속도를 대표하는 두 팀답게 굉장한 속도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스핀 부부 이후에 레이업 성공. 멋진 공격. 전반전에는 저런 돌파가 림을 맞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들어갔죠. 네.
자, 권시현이 이제 위원님의 말씀대로 3쿼터에는 조금씩 터지고 있거든요. 그쵸.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단국대학교. 네, 지금 박재민 선수가 센스있게 공을 맞추면서 공격권을 얻어내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어느덧 스코어 차이가 7점밖에 나지 않아요. 이게 권시현 선수가 한 2분 정도 만에 6점 올렸거든요. 전반전 네. 5점보다 더 많은 점 올리면서 점수 잘 좁힌 거죠. 그렇죠. 다시 권시현이에요. 현재 득점력 개미리 권시현! 블락샷 나왔고 골 밑에서 티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는 김기범 빠르게 들어가요. 사이드라인 나갔습니다. 와, 지금 이승훈 선수 굉장한 블락도 하나 해줬죠. 네. 지금 또 득점 권시현 선수에게 돌파까지 허용을 했었다 그러면 분위기가 정말로 당국대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한양대는 수비 성공한 이후에 지금 또 이제 행운스럽게 행운이 작용하듯이 골밑이 추우시 넣어줄 수 있는 걸 또 당국대가 못 넣었거든요. 네. 이때 득점을 해준다 그러면 또 점수차를 또 벌릴 수 있겠죠. 그렇죠. 박민상이 뒤로 빠지면서 슈팅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 리바운드 단국대학교가 따냈습니다. 권시현. 권시현 이번에도 뱅크샷 실패. 김기범. 김윤환. 자, 오재현 안쪽에 김기범, 이번에 김기현이 페인트존에서 돌아서면서 슈팅. 리바운드는 지금 네 공 소유권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번 시즌 대학농구 유리그를 개막전부터 계속 중계를 해왔는데 네. 제 생각엔 제가 오늘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멘트를 치기도 전에 계속 다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 적 여러 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또 제 모습을 계속 지켜보신 이재범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 칠 사이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경기 중에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경기 중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 경기는 제가 말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쿼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하지만 언제 또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자, 석점 윤원상 님이 공을 뱉어냈습니다. 김윤환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빼줬고 다시 한번 김기범. 김기범의 슈팅 뱅크샷 성공. 김기범 선수가 무리하게 3점슛을 시도하지 않고 잘 치고 들어가면서 뱅크샷을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기범 선수가 이렇게 3점슛만 던지지 않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고 빠른 스피드로 돌파 윤원상. 자, 이제 권시현과 윤원상 두 선수가 당국대학교의 후반전 득점을 책임지고 있고요. 더블 클러치! 박민상! 네, 정말 멋진 플레이. 수준 높은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양팀 경기. 자, 윤원상. 안쪽으로 내주는 과정. 공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파 빼줬습니다. 박세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파울이 나왔습니다. 박스아웃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죠. 그렇죠. 선수 교체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송수현 선수가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네, 교체될 때 네. 화장실 갔다 오는 것 같았는데 뭐 렌즈가 빠졌거나 뭔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뭐 SK와 KCC 경기에서도 제임스 메이스가 잠시 교체돼서 라크룸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보면 렌즈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권시현 선수의 슈팅이 이번엔 불발이 됐고 한양대가 다시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렌즈 때문에 화장실을 갔다 온 경우는 네, 네, 김기범! 자, 오늘의 노비츠키 김기범이 다시 한번 석점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윤원상의 힘으로 파울 아니고요. 자, 윤원상 탑에서 올라가 봤습니다. 꽂힙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김기범 선수 3점의 효과가 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윤원상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영선 선수가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준현 선수가 넘어졌었거든요. 네. 그걸 재치 있게 잘 활용을 하면서 3점을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2점까지 벌어졌던 점수 차이를 다시 9점 차로 좁혔거든요. 당국대는 지금 또 이제 수비 하나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당국대가 원정훈 선수가 있는데 원정훈 선수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원정훈 선수는 지금 현재 네, 끊어냈어요. 아웃 넘버 상황. 이면택의 득점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네, 말씀하시죠.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한국대가 이제 실책을 한양대가 실책을 했고 이 실책이 결국은 실점으로 이어졌는데 이 실점도 3점 플레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 한양대로서 굉장히 아쉬운 뼈아픈 실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쿼터 굉장히 정신없는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단국대학교가 7점차 그리고 이 자유투를 성공시킨다면 6점차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고요. 그렇죠. 한양대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아쉬운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반전까지 안 나왔던 실책이 지금 이제 나왔거든요. 네. 이런 실책이 이제 뭐 한 번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 되고 세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흐름이 단국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책은 조금 줄여야 될 필요는 있고 또 좋은 타이밍에서 이제 한양대 벤치에서 꺼내줬거든요. 네. 네. 뭐 지금 현재 이제 공적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을 또 성공해준다 그러면 점수차 다시 이제 10점 차까지 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코트 안에서 또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당국대학교 체육관에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진행이 되네요. 봄을 맞아서인가요? 당국대는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터즈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스포터즈들이 농구 특히 이제 당국대는 남자 농구부와 여자 농구부 다 같이 있는데 그렇죠. 지난해까지는 남자 농구부 중심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제 남녀 농구부를 모두 다 이제 응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응원들이 또 이제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겠죠. 그렇죠. 큰 힘이 되고 또 기세가 조금 넘어올 걸 많이 넘어오게 만들 수가 있고 더욱더 체력이 없을 때도 끝까지 파이팅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서포터즈들의 응원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정훈 선수는 이제 지금 교생 실습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훈련량이 부족해서 경기 투입을 또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3점 플레이를 성공하는 이면택입니다. 자 이제 스코어 6점 차 3쿼터 남은 시간은 4분 40초 한양대학교 공격 자 김윤환 자 김윤환 선수를 붙잡고 해주는데 김윤환이 결국 떨어냈어요. 노루패스 좋았고 김기범 석점 거체메나 김기범이 조용했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열광시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윤환 선수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패스 두 번으로서 3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파울이 있었는데 권시현 선수의 슈팅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나요? 지금 자유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항상 중계를 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네. 권시현 선수 슈팅 과정에서 파울이 되지 않았다는 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자 권시현 빠른 패스 돌리고 있는 한국대학교 윤원상 자 윤원상이 직접 올라가 봅니다. 멀리서 올라갔습니다만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따냈고 권시현 득점 실패 결국 한양대가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멘택 선수가 허슬 플레이로서 공을 살렸는데 득점까지 네. 만들어지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플레이가 있었지만 결국 공격권을 내주고 마는 한국대학교. 자 지금 밀집 수비 좋고요. 열려 있어요.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이멘택 리바운드. 아주 빠르게 속공 성공. 지금 전에는 이승원 선수가 밖으로 내줄 게 아니라 미스매치 상황이었거든요. 본인이 마무리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3점이 실패하면서 결국 당국대의 속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는 또다시 이제 7점 차로 좁혔거든요. 네. 이 수비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가 NBA에서나 볼 수 있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네, 국내 농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김윤환 선수 뭐 네. 2대2 플레이로서 멋진 패스 해줬기 때문에 네. 이승훈 선수 쉽게 득점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프로에서 정정하겠습니다. 프로에서 나올 수 있는 패스.
죄송합니다. 자, 이면택이 돌아서면서 슈팅 시도해봤지만 실패했고, 아 지금도 턴오버가 나오네요. 아 지금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전반전에는 턴오버가 단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3쿼터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3쿼터에는 네. 그 이상의 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범 선수나 이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 없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금은 이제 템포를 죽일 수 있을 때는 죽이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죠. 그렇습니다. 윤원상의 득점. 지금 이제 이게 또 실책 이후에 나오는 실점이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국대학교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플레이를 더욱더 이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직접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골 밑에서 이승훈 이번에도 실패. 아웃넘버 상황.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가야 돼요. 네, 지금 턴오버로 공 다시 뺏어왔고 결국 성공시키네요. 지금 같은 과정은 결국 득점으로 연결이 되긴 했지만 4대2 아웃넘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좀 더 침착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뺏겼네요. 네. 가로채기가 연속해서 지금 5번이 나왔는데 양팀 짰나요? 네. 결국 공격권 당국대가 가져왔습니다. 자, 두 점이에요. 베이스라인 나가지 않았고 한양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실책 너무 많이 나오네요. 양팀 모두 다 실책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자, 김기범 석점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는 권시현 빠르게 다시 한번 속공 이번에도 성공. 김기범 선수가 너무 빨리 슛을 했어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한양대가 앞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서두를 필요가 없었었죠. 그렇죠. 결국 지금 속공에 인한 이런 턴오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권시현이 머물이라 보면서 이제 한정찬거든요. 분위기가 당국대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권시현의 슈팅 역전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한양대학교 김기범 패스 내줬고 골밑 득점. 55대54 한양대가 다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팀 모두 다 승부처에서 실책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게 먼저 한양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역전까지 당했었는데 재역전을 우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드무브 과정에서 넘어졌고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단국대학교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결국 단국대학교가 이제 한 점차 거의 이제 양팀의 점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렇죠. 결국은 3쿼터는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여기서 득점을 넣더라도 단국대학교의 판정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단국대학교의 공격 멀리 권시현. 자, 패스 내줬고 끊어내는 한양대학교. 마지막 공격일 수 있어요. 3초 2초 1초 김기범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안타나왔습니다. 한양대학교가 57대54 석점 앞선 채로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양팀 모두 다 좀 아쉬운 3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13점 차이로 시작했는데 지금 3점 차야 10점이나 이제 리드를 잃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특히 이제 실책 때문에 리드를 잃은 부분, 우위를 잃은 부분이 굉장히 아쉬울 것이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역전 한 채 3쿼터를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단국대 역시 실책 때문에 또 3점 뒤집어도 이제 전반을 3쿼터를 마쳤거든요. 네. 한국대는 그 부분이 또 아쉽습니다. 하지만 양팀 4쿼터 뜨거운 승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양팀의 뜨거운 4쿼터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양 팀의 마지막 4쿼터를 위해 다시 단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또 단국대학교 학생들의 또 응원이 펼쳐지고 있는데 좀 더 볼까요? 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4쿼터를 위해서 4명의 학생분들과 그리고 가운데 마스코트 이름이 단디라고 해요. 저랑 네네. 친합니다. 아하, 아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저랑 아하. 친합니다. 네, 지금 응원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쿼터인 만큼 제가 단국대로 가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지막 뜨거운 4쿼터를 남겨두고 있는 양 팀 10명의 선택받은 선수들이 코트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양 팀의 간격은 단 3점. 어떤 팀이 승리할 것인지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당국대 권신성 쪽 만났어 얘기할 때 네. 김기범 선수의 수 기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네. 오늘 경기 전까지 40개의 3점 슛을 던져서 7개 정도 넣었었거든요. 네. 3점 슛 성공률 17.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 3점 슛 벌써 5개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던져보죠.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한양대학교. 자, 김윤환. 4쿼터의 첫 득점이 중요할 텐데요. 김윤환. 자, 김기범. 베이스라인 파워 들고 김기범이 올라갑니다. 파울이 나왔습니다. 오펜스 파울이죠. 지금 오펜스 파울이 나왔죠. 네네. 김기범이 네 베이스라인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오펜스 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오펜스 파울도 신체기거든요. 네. 네. 지금 한양대학교가 이 전반전 2쿼터까지 턴오버가 한 개였는데 3쿼터에만 무려 7개를 범했거든요. 그렇죠. 이어버에서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3쿼터에 실책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이 뒤바뀌었네요. 자, 권시현. 권시현이 돌파에 들어가고 슈팅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죠? 지금 오펜스 파울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네. 보이죠? 저희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팀 파울이 하나씩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네. 오재현 김윤환의 돌파 다시 한번 탑으로 빼줬고 이번엔 파울이 맞습니다. 박재민 선수의 파울이죠. 아직까지 양팀 4쿼터에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파울 개수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석승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4쿼터의 첫 번째 득점이 중요하다. 경기 흐름에 영향을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작전 시간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양대와 당국대가 대학농구리그에서는 12번 맞붙었는데 네. 상대 전적은 6승 6패 대등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득점도 81.4점, 당국대가 82.4점 올리고 한양대가 82.5점 올렸었거든요. 득점 차이도 양팀 비슷한 득점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양팀이 12번 중에 8번을 10점 이내 성부, 10번 중에서도 5번이 5점 이내 성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팀이 네. 맞붙으면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양팀이 맞붙으면 항상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 경기도 그렇고요. 네, 최근에는 뭐 당국대가 3연승으로서 뭐 좀 앞서 나가고 있긴 한데 오늘 경기만 보면 한양대가 또 승리 가능성도 보이고요. 네. 당국대도 3점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흐름을 뒤집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승부는 또다시 뭐 말씀드리지만 실책이 중요한 승부처에서 나온다 그러면 승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양팀 모두 다 실책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선수들 보면 조금 급하게 공격할 때가 나오는데 네네. 급한 공격은 좀 줄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또 실책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이제 양팀의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전달을 했겠죠. 네, 그렇죠. 네, 이제 4쿼터 첫 번째 작전 타임 이후에 한양대학교의 골로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김윤환 천천히 가네요. 자, 슈팅 페인트 이후에 다시 한번 김윤환 탑에서
김유난이 직접 던져봅니다. 김유난 짧았어요. 네, 그대로 단국대학교의 공이 선언이 됐습니다. 조금 아쉽죠. 지금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단국대가 작전 시간을 불렀지만 한양대도 작전 시간을 가졌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공을 돌리면서 선수들이 고르게 공을 가지면서 공격을 했다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공 여부를 떠나서요. 아쉽습니다. 자, 페인트존에서 이면택 득점. 이면택 선수가 자신보다 커진 선수가 별로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골밑슛 올라갔기 때문에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쿼터 첫 번째 점수는 단국대학교 가져왔고 이번에도 패스가 길었습니다. 김기범이 돌아서면서 네, 자유투를 얻어내는 김기범입니다. 한양대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파울이 나왔고 단국대는 좀 아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패스 자체가 엔트리 패스 자체가 조금 약간 길어서 아웃이 될 수 있었는데 리인 쪽 그물을 맞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안 나갔고 또 김기범 선수가 이걸 좀 약간 파울을 얻어내는 그런 동작으로서 슛을 실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패스가 만약에 나갔다면 또다시 턴오버가 기록이 되게 되고 그쵸. 단국대학교가 공격을 성공했다면 이제 역전이 나오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김기범의 센스로 만들어낸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오. 이렇게 되면 김기범 선수 오늘 31득점째입니다.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요. 자, 다시 양팀의 간격은 석점차. 남은 시간 7분 58초. 이면택 페인트존에서 아 지금은 또 실책이 있었고요.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권시현 윤원상 두 점 슛 아쉽게 불발. 자, 따내는 한양대학교 선수 김윤환 아웃넘버 상황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한양대학교 더블팀 들어왔고요. 지금은 박재민의 손에 맞고 공이 나갔습니다. 김윤환 선수가 좀 전에 속공 상황에서 김기범 선수의 3점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김기범 선수는 물론 살려줄 필요도 있지만 저 상황에서 2점 슛을 선택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달려들어온 선수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3점 슛, 속공의 3점 슛도 시도하는 거 좋긴 하지만 네. 좀 다른 선수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은 조금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또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죠. 네. 이렇게 되면 단국대학교는 팀 파울 이제 기회가 없어요. 네, 이제 팀 파울에 걸리게 되었고 네. 오재인 선수가 네, 자유투를 시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쿼터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한양대학교가 조금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투를 실패. 근데 지금 뭐 점수 차이는 3점 차이고 시간은 7분 18초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팀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양대가 앞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넉 점 차로 벌리는 오재현의 마지막 자유투 2구였습니다.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열 선수 모두에게 통용이 되는 말입니다. 권시현 지금 공과 상관없는 쪽에서 파울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뭐 이민택 선수와 네. 김윤환 네. 선수죠? 네. 왜냐하면 이 김윤환 선수와 이면택 선수의 매치가 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미스매치 상황이니까 김윤환 선수가 이제 자리 싸움 과정에서 파울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김윤환 선수는 네 번째 파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김윤환이고요. 자, 이면택 스핀 무브 이후에 됐죠. 자, 두 점 차 김윤환 빠르게 패스 이어졌고 베이스라인에서 올라갑니다. 지금은 앞면에 충격이 가해졌나 이면택인데요. 머리와 얼굴 쪽이 부딪힌 것 네. 같은데요. 뒤쪽 여러분 우리 이면택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베이스라인 돌파하는 과정, 점프하는 과정에서 이면택 선수의 얼굴 앞면 쪽과 지금 김기범 선수인가요? 큰 충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박민상 선수가 부딪혔던 네, 걸로 보이는데요. 박민상 선수인가요? 네. 네. 지금 현재 김영현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네. 이민택 선수가 홀로 이제 당국대의 골밑을 지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민택 선수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고
자, 박민상이 자유투 하나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석점차. 지금 한, 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런 박빙의 승부에서는 자유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제가 항상 경기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아직까지 대학생이고 프로 선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부상 때문에 100%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는 또 대표적인 팀이 한양대학교 아니겠습니까? 자, 꽃밑 이면태. 한국대는 굉장히 기분 좋은 덕점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민택 선수가 부상이 왔었는데 크지 않다는 걸 또 보여주는 득점도 올렸습니다. 그렇죠. 자, 공을 돌리고 있는 한양대 김기범. 김기범이 돌파합니다. 김기범이 오. 성공합니다. 오늘 김기범 선수 33득점째 기록. 다시 간격을 넉 점차로 벌리고 있고요. 스크린 걸어줬고 이민택 김현상. 이민택에게 높이를 활용하나요? 오. 네, 지금은 골밑 슈팅 시도 중에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김윤환 선수 파울 같은데요? 아,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김윤환 선수가 파울이 다섯 개째인데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오늘은 이제 코트에서 김윤환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송수현 선수도 파울 네 개거든요. 그렇죠. 네. 자, 앞서 제가 1쿼터에도 짚어드렸듯이 선수 엔트리 7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진 선수가 대신 들어왔는데 김민진 선수도 리딩가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선수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간다 그러면 김윤환 선수 공백을 최대한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이변택 성공. 또 김민진 선수가 성균관대와 경기에서는 또 한 25분 정도 뛰면서 어시스트도 9개, 스틸도 4개를 기록했던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득점도 7점을 또 올렸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한양도 당국대에서도 이 한양대의 경기를 분석을 했는데 아, 김민진 선수도 좀 경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김윤환 선수가 나갔다고 해서 한양대가 위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윤환 선수, 김민진 선수가 이제 성균관대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기량을 또 보여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재현 돌파 과정 탑으로 빼줬고 김민진 외곽입니다. 박민상, 박민상 오픈 석점 꽂힙니다. 자, 석점포로 기세를 조금 가져온 한양대 5점 차. 이렇게 되면 박민상도 오늘 경기 석점 4개째예요. 자, 권시현이 조금 멀리서 던져봤습니다. 권시현! 경기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권시현 첫 번째 석점 슛. 제가 오늘 사전 인터뷰 때 권시현 선수를 만났었는데 득점 페이스는 굉장히 좋지만 3점 슛 성공률은 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드디어 터뜨려줍니다. 아, 지금 좀 무리한 3점 슛인데요. 지금 좀 약간 파울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3점 슛 시도였거든요. 네.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제 단국대학교의 두 선수가 충돌을 했고 지금 단국대 5번 선수 헐리우드 액션을 해서 플라핑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쿼터 절반이 지났고 말씀하시죠. 공격 시간 이제 3초 남았거든요. 네.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오케이. 네, 지금은 김기범 선수가 샤클락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당국대한테 기회가 넘어왔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2점 차이면 동점 아니면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국대. 그렇습니다. 이면택. 자, 이번에도 권시현 같은 코스. 권시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는 이면택 골 밑에서. 당국대가 이면택 선수가 확실히 높이가 있습니다. 당국대 이면택 선수 정말 기중한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동점입니다. 자, 김기범이 좀 무리해서 올라가 봤습니다만 리바운드 당국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자, 권태환 끊어내는 한양대학교. 2대2 상황 내줬고 자, 침착하게 가네요. 김민진.
그렇죠. 김민희 선수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재현. 오재현의 돌파. 오재현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오재현 선수 멋진 개인기로 돌파 시도했는데 마무리까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쪽은 권시현 플러트속 슈팅을 날려봤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가 끊어내나요? 네. 지금은 또 충돌이 있었어요. 지금 또 권태환 선수 파울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국대 자유투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당국대 이제 팀 파울이기 때문에 한양대에게 자유투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팀 파울에 걸리지 않아 있고 당국대학교는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이 발생을 한다면 오히려 한양대학교에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당국대에서 이제 지금 벤치에서 굉장히 이제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험벌이 또 발생했을 때 한양대의 파울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고 그리고 또 권시현 선수가 심판과 또 얘기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울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이제 골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고 하는 그렇죠. 장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공격권을 가졌다, 공을 소유했다라고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광판에 샤클락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네. 제가 봤는데 샤클락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제 귀중한 자유투 두 개를 남겨두고 양팀 스코어는 67대 67. 남은 시간은 3분 52초입니다. 네, 또 당국대 이제 저희 이제 본부서 맞은편에 응원단이 있지만 또 본부서 맞은 뒤쪽, 본부서 뒤쪽에 팬들도 또 들어와서 경기를 또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갑자기 또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국대학교의 응원을 위해서 찾아주신 모습입니다. 지금 2쿼터에 18점까지 벌어졌던 점수 차이가 결국은 당국대가 3쿼터에 권시현 선수 득점이 터지면서 지금 동점까지 만들어냈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한양대가 자유투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18점까지 뒤졌다는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당국대가 승리를 굉장히 많이 쫓아왔고 승리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울 하나에 선수들이 동요하지 않고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민상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1구 성공. 김기범 선수가 오늘 굉장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 김기범 선수 활약뿐만 아니라 박민상 선수의 득점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양대는 지금 현재 좋은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이승훈이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고 자 송수현 시야를 넓게 봐야죠. 네, 샤클락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한양대학교 선수들의 생각입니다. 자 2초 김기범 쏴야 돼요. 들어가네요. 김기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샷클락 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오! 권시현 좋습니다. 지금 3점을 내줬지만, 침착하게 득점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시현도 결국 20점째 득점을 해냈고, 자, 김민진이 리딩을 해주고, 김기범. 김기범의 돌파. 김기범! 김기범! 오늘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생 경기를 하고 있는 김기범입니다. 김기범 선수가 3점슛 40개 던졌다고 했는데 지금 3게임밖에 안 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경기당 13개 정도씩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3점이 굉장히 안 들어왔는데 오늘 와 득점 좋습니다. 송수현 선수 이래 되면 또 오한지 대장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면택 선수의 팔을 쳤거든요. 이렇게 되면 송수현 선수까지 5반칙입니다. 자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선수는 모두 투입을 한 한양대학교. 이제 더 이상 5반칙 대장이 나오면 4명의 선수로만 뛰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양 당국대가 4점 뒤지고 있지만 이제 한양대도 4번 팀 파울에 걸렸고 네. 그리고 높이에서는 이민택 선수가 좀 더 높이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공격 리바운드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득점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남은 시간상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당국대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침착할 필요가 없는 양팀. 아 지금도 턴오버가 남았어요. 권시현이 끊어냈고 권시현이 두 선 사이에서 박민상의 블락샷.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당국대가 권시현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손을 쳤다라고 이제 판정에 항의를 했습니다. 네. 좀 전에 항의는 조금 약간 과했었는데 그때 작전 시간 부를 때 과했었는데 심판이 이제 티 파울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뭐 벤치 구역을 벗어나면서 항의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티 파울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금 선언이 됐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게 파울도 선언이 안 된 걸로 보이네요. 자 김기범의 자이투. 네. 지금 저는 이제 권시현 선수 돌파를 할 때 파울 선언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공격권만 한양대고 당국대로 선언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리고 당국대 이제 석승호 감독이 항의를 하면서 테크니컬 파울을 파울이죠. 받았고 네. 그러면서 자유투 하나 주어지고 공격권이 그대로 한양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그렇죠. 자 외곽으로 빼줬고 아, 공 다시 따냈습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당국대학교 윤원상 내줬고 자 골밑에서 권시현이 다시 빠져나옵니다. 자 윤원상 이면택 득점 실패. 김기범의 리바운드. 자 김기범 아 지금은 블락샷이 나왔는데 이겨내나요? 우리 이면택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김기범 선수의 파울입니다. 김기범 선수도 이제 파울 4개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파울 하나 더 하면 네 선수가 뛰어야 하는 한양대학교죠. 그렇죠. 자 경기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한양대학교도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고요. 김기범 선수 같은 경우 좀 전에 좀 약간 공격에 욕심을 냈었거든요. 마무리까지 됐다면 좋긴 했지만 네. 본인이 좀 욕심을 냈고 그리고 윤하선 선수가 이제 김기범 선수와 매치업이 되면서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속공 과정에서도 윤하선 선수가 파울을 하지 않고 끝까지 수비를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면택의 자유투 1구 성공했고 자유투 2구째 자 두 개 모두 성공. 이렇게 되면 이제 한양대가 쫓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한양대는 침착하게 경기를 해야 되고요. 김기범도 굉장히 빠르게 나가죠. 베이스라인 서브 클러치! 아하! 박민상! 좀 전에도 이게 3쿼터인가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서 득점했던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 와, 중요한 득점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윤원상도 가나요? 윤원상도 갑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하하. 네. 그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나 봅니다 선수들이. 네. 자 계속해서 한 점차 승부. 남 시간 1분 24초 한양대학교 공격입니다.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 파울 하나는 역전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자 컷인 플레이 김기범. 아, 박민진 선수가 좀 전에 실책을 좀 하면서 흐름을 당국계에 내주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멋진 패스를 또 하면서 만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파울이 나왔습니다. 김민진의 파울. 좀 이렇게 되면 자유투가 두 개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한양대학교 작전타임. 자 정재훈 감독이 작전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양대가 네. 작전시간이 두 개가 남아있었거든요. 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끊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진이 이게 득점으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이 주어지는데 그 공격이 주어졌을 때 득점까지 만들어낸다 그러면 한양대가 조금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득점이 안 된다 그러면 역전을 당할 위기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작전 시간을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투 성공한 이후에 무조건 자유투 성공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자유투 성공하면 전면 강압 수비를 통해서 한양대 실책을 끌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민진 선수, 1학년인 선수가 지금 현재 코트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비를 좀 할 걸로 보이고 그렇게 위해서는 또 이제 윤은상 선수가 자유투를 두 개 다 모두 다 성공, 최소한 마지막 자유투는 성공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또 이제 자유투 성공하지 자유투 성공 여부만 떠나서 수비할 때도 뭐 한양대 전면 강압 수비에 뿐만 아니라 한양대 전면 강압 수비에 뚫린다 하더라도 한양대의 공격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지고서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 네. 한양대의 공격 자체가 중심이 김기범 선수와 그다음에 박민상 선수에게 선수죠.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오재인 선수가 있는데 오재인 선수는 또 1학년인 선수이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조금 수비를 좀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또 좀 전에는 김민진 선수와 이승훈 선수 2대2 플레이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2대2 플레이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1분 3초 자유투 두 개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자 2구째 윤원상 현재 22득점째 두 번째 게 실패했습니다. 자 파고 들면서 패스 내줬고 이면태 골맨. 자유투 실패했지만 3점 플레이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동점이에요. 오히려 당국대학교에겐 더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1분 동안 누가 많은 득점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이제 38초. 자 멀리서 플러그 던져봤어요. 들어갑니다. 김민진. 네. 80대 78. 36.4초. 당국대학교 마지막 작전 타임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민진 선수가 조금 1학년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 요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당국대 선수들의 수비를 찢어내면서 본인이 또 플러트성으로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지금 현재 이 흐름이 한양대 당국대가 자유투 한 개 성공하고 공격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3점 플레이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대가 기세를 탈 수 있었었는데 한양대가 중요한 공격을 득점을 또 1학년이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2점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틀 전에 조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권혁준 선수의 버저비터로 경희대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경기는 그에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와. 남은 시간은 36.4초. 자 마지막 마스크 단디가 네. 힘을 불어주고 있고요. 김민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김웅고 선수 김웅고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김웅고에서부터 이제 안정적인 경기를 이끌어 나갔던 선수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을 꾸준하게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이 코트 위에서 그 기량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양대가 1학년 선수 5명을 스카우트 했는데 5명 선수들이 입학을 했는데 네. 그 5명의 선수들이 지금 뭐 나머지 3명 선수는 부상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선수들을 보면 뭐 포지션별로 고른 선수들이거든요. 네네. 이상현 선수도 있고 이한엽 선수도 있고 그런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좀 굉장히 잘 해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이 1학년들이 5명이 3학년, 4학년 되었을 때 이들이 주축이 돼서 한양대의 전력을 굉장히 크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원상, 권시연, 베이스라인에서 권시연 다시 빼줘요. 석점 올라가 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파울 작전 하겠죠? 네. 자 빼주고 김기범이 노바크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승훈인가요? 자 이번 앤드원 이승훈 선수 왜 파울 하나요? 이승훈 선수 파울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지금은 노마크 찬스에서 이승훈이 굉장히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그렇죠. 그 속공 상황에서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유투가 들어가면 한 점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동점을 허용한 지금 수비를 성공한 다음에 이게 당대가 전면 강압 수비를 잘 뚫어냈고 네. 그래서 완벽한 기회로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4점 차이기 때문에 한양대 입장에서는 그냥 2점을 준다는 생각 가지고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득점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격 시간을 가지고서 공격권을 가지고서 공격을 풀어나간다 그러면 당국대 입장에서는 또 이제 파울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좀 전에 보면 그 파울 전면 강압 수비를 잘 뚫어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간만 잘 흘려낸다 그러면 한양대가 유리한 상황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변수가 생긴 거죠.
9점을 내주더라도 네. 한양대학교 쪽으로 공격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남은 그렇죠. 시간은 8초 그리고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울 작전을 써도 유리한 쪽은 한양대학교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파울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이 윤환선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던지는데 당국대로서는 스태권이 많아졌거든요. 네. 좀 전에도 윤환선 선수가 두 번째 자유투를 놓쳤을 때 이면택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거든요. 네.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이면택 선수가 지금 계속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넣어도 되고 넣는다 그러면 또 1점 차이기 때문에 한양대가 또 굉장히 쫓기는 상황에서 또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팀 파울을 한다 그러면 파울 작전 한다 그러면 자유투를 만약에 두 개 다 넣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또 안고 자유투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파울 작전 파울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의 승패를 바꿀 수도 있는 파울이었습니다. 자, 자유투 성공하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냈어요. 뒤로 빼주죠. 윤환상의 돌파. 윤환상 득점. 실패했고요. 다시 한번 실패. 팀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정말 그 파울 하나가 승패를 뒤집을 수도 있었지만 승패를 뒤집지 못하고 한양대학교가 결국 82대 80 두 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마수거리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멘태 선수가 자유투를 공격 리바운드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멘태 선수가 리바운드를 잘 잡았었고 그 리바운드가 결국은 동점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윤환 선수의 돌파까지 만들어졌는데 윤환 선수 돌파가 레이업 실패했고 그 이후에 티빈도 시도를 했었는데 티빈마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양대가 극적인 승리를 따냈네요. 지금 제가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당국대와 한양대 맞대결 상대 전적은 6승 6패라고 말씀드렸고 득점도 평균 득점도 81.4점, 82.5점 그 점수를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유사한 득점 차이, 득점으로서 지금 승패가 나뉘어졌습니다. 정말 멋진 성공 나왔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또 한양대와 당국대가 3점 이내 성공을 5번 했었는데 그 중에 1점자 성공은 2번, 2점자 성공은 2번, 3점자 성공은 1번 있었거든요. 와, 13번 맞대결 중에서 6번째 3점 이내 성공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양대 성장이 더군다나 데뷔 한양대 감독 데뷔 이후에 첫 번째 승리를 따낸 정재용 감독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팀 한양대학교의 정재훈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명승부가 나왔습니다. 결국 두 점 차로 승리를 거두셨는데 현재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연패를 끊어서 너무 고맙고 일단 이 선수들이 부상 선수들 많았는데 7명이서 끝까지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엔트리에 단 7선수로 이제 단국대학교를 원정에서 잡으셨는데 이제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면은 더욱더 한양대 비상을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하여튼 부상 선수가 돌아오면 그래도 조금 더 선수 운영 부분에서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또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조선대학교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한양대학교는 이제 오늘 마수거리 승리를 거뒀고 조선대학교는 아직 승리가 없잖아요. 예. 조선대학교전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7명에서 열심히 게임을 했지만 그 조선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어떤 마음가짐이고 어떤 정신력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강조하고 잘하면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 그리고 첫 승을 한 선수들한테 마지막으로 소감 화이팅하라고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경기 부상 없이 오늘 같은 경기의 어떤 그 집중력이나 마음가짐으로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어쨌든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 전부 다 고맙습니다. 벤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첫 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의 정재훈 감독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히어로 김기범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몇 득점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정확합니다. 40득점 이상을 하셨거든요. 아, 오늘 정말 인생 경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일단 저희 3연패하고 첫승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첫승이 발판이 단국대라는 게 제일 기쁘고, 저희 1학년들 믿었던 만큼 잘 해줘서 진짜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한 뿐입니다. 경기 초반에, 경기 후반에는 3점 슛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초반에 3점 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네. 제가 뭐 NBA의 노비츠키 같은 슈퍼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계를 했었어요. 네. 그 또 정말 노비츠키 선수를 좀 따라하고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제가 원래 좀 슈퍼맨이 좀 독특하긴 한데 누굴 그렇게 따라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가지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슈퍼맨이 바뀐 게 지금 와서 좋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 경기를 하셨고 네. 정말 많은 득점을 넣으셨고 네. 다음 경기도 이제 조선대학교전을 앞두고 계신데 네. 이제 조선대학교전에 가고와 그리고 오늘 경기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들어보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다음 게임 조선대 이번 1승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게임 조선대가 아직 승리가 없으니까 거기도 승리에 많이 굶주려 있을 팀이고 저희도 이제 1승 하나 한 거니까 조선대까지 잡고 계속 연승을 이어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슈퍼히어로 김기범 선수 감사드립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김기범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정말 오늘 멋진 경기가 펼쳐졌는데 결국은 한양대학교가 원정에서 단국대학교를 잡으면서 마수거리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뭐 김기범 선수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기범 선수가 3점 슛 6개에 39점을 넣었었거든요. 지난해에도 뭐 단국대와의 맞대결에서 21점, 3점 슛 또 5개, 5.5개 정도 넣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단국대를 만나니까 정말 잘하네요. 이제 저번 시즌에는 단국대학교가 한양대학교를 맞아서 3전 전패를 했는데 이번 시즌은 첫 스타트가 좋아요. 그렇죠. 다음 경기까지 이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또 다음 상대가 조선대이고 또 조선대 선수 이제 배창민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데 네. 배경식 선수 이제 조선대와 경기에서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2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단국대는 꼭 잡아야 되는 경기에서 놓치면서 좀 아쉽게 3연패에 빠졌는데 다음 경기를 통해서 또 전력을 또 회복한다 그러면 또 윤원상 선수나 권신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선수들을 이멘트 선수도 좀 잘 받쳐준다 그러면 지금 연패를 또 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이제 남자부 4라운드 경기 한양대학교가 80대 78 두 점차 신승을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재범 위원, 저는 캐스터 송희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